같아요. 제가 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과의 교수로 지금 한 8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중심으로 하는 오디션 실습이라는 수업이고요. 오디션 현장의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조금 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학교 거죠? 네, 학교 거예요. 떨린다, 떨려.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으로 그 원서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아이들 보고 써보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 칼 같은 오디션 실습이에요. 칼이 욕 칼. 저건 뭐 학점도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떨리겠다. 아, 인상 찍으림 안 좋은데. 하지만 딱 좋은 것도 잘 모르겠는 거지. 연극은 이제 끝났어. 정말이지,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난 후회는 안 해. 왜 이 노래를 했어요? 별로였어요, 저는. 뮤지컬을 하기에 조금 부적합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너는 실패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야. 조 씨는 그 SBS 그 박진영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 네. 그 프로그램 오디션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그때 굉장히 나이가 어렸었는데. 굉장히 어렸잖아요. 예. 네. 그때 2001년이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와. 13살이었고. 13살 때. 오디션 프로그램 완전 첫 번째. 어. 전부적인 재능인 거예요. 뮤지컬 오디션, 가수 오디션. 네. 어떤 게 더 떨립니까? 근데 뮤지컬 오디션 때는 김문정 감독님도 알고 있고 제가. 아, 요약해보면 김문정 감독이 네. 박진영 이상인 거예요. 야, 2000대 1. 2000대 1. 600대 1. 아, 배우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특히 뮤지컬 배우들은 얼마나 간절한데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니까. 기회가 많이 없어. 와, 진짜 떨리겠다. 나 긴장돼.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복장부터 다 체크. 몇 학년 학생들이에요? 네, 지금 3학년. 3학년이면. 아, 이제 졸업반이니까. 기본기는 다 익힌 친구들이네요. 아, 근데 너무 좋은 수업이다.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봐. 많이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긴장하는 것 자체부터 오디션의 시작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이겨내요. 네, 그리고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당장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오디션 반주자로서 거슬리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당신의 피아노 소리 듣지 않겠어요? 거슬리지 않게. 네. 반주자부터 일단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친구가 틀리면 맞아. 준비했던 친구들이 맞아. 일생의 순간에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잘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틀리는 거 어렵지 않지? 아니, 안 틀리는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오늘 뭘 자꾸 앞을 고쳐. 어떻게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주지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긴장하게? 네. 집중을 만들어주니까. 아, 이상한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같이 이런 못하겠어요. 이상한 사람? 네, 조금 이상합니다. 거슬리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당신의 피아노 소리 듣지 않겠어요? 네, 거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어렵대잖아요. 들으셨어요? 마음이 어렵다고? 응? 마음이 어렵다고? 당연히 어렵죠. 그 개형의 손가락 깨끗하는 거에 대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어디서? 응시자들. 잠시만요. 아, 진짜 떨리겠다. 대본이 제일 떨리겠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어. 진짜 떨리겠다. 이 얘기를 듣고 있어. 자, 우리 이제 할까요?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바깥에 떨려. 그렇지, 걸어 들어올 때부터 딱. 아, 걸어 들어온 자세도 중요해. 안녕하십니까, 박직찬입니다. 목소리 좋다. 얘부터 하는구나. 네. 오늘 제가 부를 넘버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나의 운명 그대입니다. 와. 못 맞춰 지키리라. 엄청 어려운 노래잖아요. 하늘이시여 주께 하소. 황섭 씨도 힘들게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그렇죠. 오늘 제가 부를 넘버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나의 운명 그대입니다. 아, 떨려. 하필이면 명성황후. 네. 하필이면 명성황후. 네. 하필이면 얼마나 하필이면 문정 교수님이 계시는
그 오디션은 긴장이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자, 실제 오디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떤다, 떤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성악같이 한다. 어? 사랑하는 뭐야, 가사 틀렸나? 사랑 위해 죽게 하소서. 씨 심사위원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느낀 건 살짝 단조로움이 있었고, 아.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에 깔리고 깔렸어요. 근데 저는 본인의 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색깔이 없다. 조금 더 내공이 더 깊어졌으면 하는 마음. 죽게 하소서. 긴장 많이 했어요. 얼마나 후련할까. 얘도 처음 만나긴 해. 근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 어휴, 떨지 마요. 일단 처음 들어와서 노래 불렀을 때 첫 시작 이 밤이부터 플랫이 돼서 별로였어요, 저는. 어, 별로였대. 와, 수업 빡세다. 빡세다, 진짜. 별로였어요, 저는. 어디에 하이라이트에 그 포커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일단 타점과 노래의 정박이 어디에서 잘 적당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도우소서도 사실 처음에 불렀을 땐 빨랐거든요. 같이 듣고 같이 앙상블을 해서 가는 모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와, 목소리다, 목소리.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값진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런 태도는 좋네요, 그죠? 너무 좋다. 값졌는지 안 값졌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아니, 진짜 너무 리얼이다. 아, 리얼이. 아유. 하기야 뭐 진짜 실제 오디션에서는 저 노래를 다 듣지도 않죠. 값졌는지 안 값졌는지는 모르겠어. 뭐 그냥 나쁘진 않은데 딱히 좋은 것도 잘 모르겠는 거지. 이 노래만 듣기에는 모자라. 그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 씨랑 같은 얘기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현 쓰거든요. Explore him, explore her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디션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디션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의 최상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탐험하고 싶다. 저 사람을 탐구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호기심과 흥미를 저 자리에서 줘야 되는 거죠. 그 무대 위에서 바위가 벗겨진 기분? 그리고 박찬이는 희밤이고 희왕실이야. 왜 이왕실이고 이밤이 아니야? 희밤이. 아, 희밤이. 그대와 희왕실. 아, 그러네. 이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보일 때 딱 동글동글한 발음을 줘야 되는데 젖어서 희왕실에 이왕실. 어, 희가 나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는 희가 약간 제가 나요? 나는 그게 더 격정적이잖아. 희는 합격. 희밤.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합격. 저분 합격. 우리 합격. 예. 격정적이잖아요. 예, 예. 됐어요. 근데 뮤지컬 공부하는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이 방송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거는 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돈 주고도 못 볼. 그럼요. 그쵸, 그쵸. 예. 아, 이거. 형 어때?
떨렸어. 저는 그런 거 없지. 진짜 어떻게 하실 수도 그냥 그 자체예요. 몇 분인데? 세 분 앉아 계시는데 지금 메타작 막았고 왔어요, 지금. 뼈를 몇 대 때렸죠,